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자,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그 요청해 주신 게 있어요. 영업용 지게차 하려면 뭐 장비가 많다죠. 지게차는 엄청 지저분해.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뭘 가지고 다니냐. 일단 필수 장비는 이거 쿠사리죠. 쿠사리는 정말 쓰임새가 많고 이거 없으면 안 돼요. 최소 두 개는 갖고 다니셔야 되고, 보통 저는 네 개를 갖고 다녔었는데 하나는 분실했어요. 요거 일 끝나고 잘 챙겨 오셔야 돼요. 하나 잊어먹으면은 헌일한 거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공구박스. 대충 뭐 공구야 뭐 별거 없죠. 이런 것들 있고 기본 공구예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깔깔이바. 화물차 하시는 분 다 아시는 쓰는 그 깔깔이바예요. 저게 어느 현장 가니까 끝나고 나서 줬어요. 이거 하나 생긴 거고. 슬링바도 제가 3개 정도 갖고 다니는데 이건 없어도 돼요.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역시 구사리. 구사리만 있으면 다 됩니다.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거 가위 하나 있으면 좋고, 칼 하나, 그리고 드라이버, 플라이 하나, 벤치 또는 비상용 호라시 하나 있어야 되고. 왜냐면 야간에도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자가 하나 있어요. 이 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. 자로 한번 재보거든요. 이게 과연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냐 아닌지도 재봐야 되고, 팔레트 길이도 한 번씩 재보면 좋고, 여러가지 쓸모가 있어요. 자가 꼭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거지같이 새카맣게 먼지투성이 가방이 있는데,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이제 거리 측정기입니다. 거리 측정기. 견적 내려갔을 때 컨테이너가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없나, 또는 뭐 지게차가 거기서 돌아갈 수 없나 재는, 거리 재는 건데, 지금 이제 하도 오래 가방에 넣고 다녔더니 액정이 타버렸어요. 왜 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거리를 볼 수가 없어요. 여기다 이제 버리려고 그래요. 여기 이제 친구네 창고인데 이렇게 버리고 갈 거예요. 그러면 안 되겠죠? 이제 아시기 또 동영상 보고 나면 난리 칠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주워 갖고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버리도록 하고, 그 다음에 가방 안에 보면은 단말기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단말기냐 다 아시죠? 카드 결제기입니다. 카드 결제기. 이 지금 카드 결제가 지게차에 정착되지 않았어요. 정확하게 카드 반말 갖고 다니시는 분도 많지가 않고, 이거 있으면 편해요. 한 지금 전체 작업에서 한 5%에서 10%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. 그전에는 한 1%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한 5%에서 10% 정도 이제 카드 결제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카드 결제 외에 카카오페이도 돼요. 카카오페이도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. 카카오페이 되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. 카카오페이도 되게 편리하거든요. 그거는 뭐 수수료도 없잖아요. 카카오페이는. 이건 이제 카드 단말기에 대한 다음에 좀 심층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카드 단말기 이거 말고 또 하나 있거든요. 그건 이제 그 정도예요. 뭐 이 가방에는 뭐 별거 없어요. 종이 계산도 하나 갖고 다니고, 만약을 생각해서. 차는 지저분하지만 일단은 그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게 더 이상 보여드릴 거 없고, 그 정도입니다. 제일 필수 장비 쿠사리죠.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쿠사리는 무조건 두 개는 있으셔야 돼요. 그리고 줄자. 근데 사실 도비 하시는 분들 일할 때 비싼 장비 같은 거 다룰 때는 되도록이면 제가 제 쿠사리를 쓰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이 쿠사리가 100% 믿을 수는 없잖아요. 이게 끊어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, 제 거 갖고 했다가 이게 끊어져 갖고 기계가 파손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. 그래갖고 도비 하시는 분들은 쿠사리 좋은 거 많이 갖고 다니세요. 되도록이면 거기 장비 씁니다.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 혼자 작업할 때 많이 쓰고, 근데 하여튼 쿠사리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죠. 그 외에 뭐 다른 건 필수품은 없고, 칼하고 가위 드라이버 정도. 그리고 이제 자, 이제 덧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 그러셔갖고 더 말씀드리는데, 지금 제 덧발 길이가 2300입니다. 원발은 1200이니까 지금 한 이 정도 노란 선, 요 정도까지가 이제 원발이겠죠. 나머지는 덧발인데, 이 덧발을 풀렀다 놨다 하는 게 되게 귀찮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이제 걸쇠식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, 이게 여기다 이제 걸쇠 달아갖고 딱 뺐다 꼈다 하게 돼 있어서 되게 간편해요. 그렇게 하면 10초 안에 이거를 덧발을 풀 수가 있는데, 이게 자꾸
휘어지고 그게 자꾸 빠져갖고 부러지고 용접이 이게 아무리 쎄도 부러져요. 이거 휘거나 그래갖고 이제 그걸 빼버리고 이 핀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. 그래갖고 이번에는 이제 이거 볼트를 사서 이 길이 맞춰갖고 자른 다음에 여기 구멍을 뚫어갖고선 뭐 못이나 무슨 알미늄 핀 같은 거 박아줬어요. 그래갖고 이제 풀르는 거는 너트를 잠궈갖고선 너트를 풀르고 그래요. 그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데, 그거, 그래서 요거 너트를 풀르다 보니까 덧발 풀르는 게 되게 귀찮아요. 한 3, 4분 걸리겠죠. 그 3, 4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. 이거 한번 풀렀다 하기로. 그래서 잘안 풀르려고 그러죠. 하여튼 풀러놓으면 좋아요. 좁은 데서나 안 풀르고 할수 없는 공간이 있어요. 그런 데가 꼭 풀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. 안 풀러도 되면 용접해버리든지 원발을 2200이나 300으로 뺐겠죠. 원발로 길게 빼면 좋긴 좋아요. 주행할 때 덧발 소리가 안 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덧발은 주행할 때 소리가 많이 나요. 시끄럽죠, 지게차 주행하다 보면은. 하여튼 덧발은 그런 식으로 핀으로 고정해 놨던 얘기고. 자, 이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